복수호수 연결 부위에서 물이 새어 수도꼭지를 잠가주세요. 급수호수에 누름 손잡이를 누른 후 아래로 잡아당겨 수도꼭지에서 분리해주세요. 원터치 플러그에 고정된 나사 4개 중 2개를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적당히 풀어주세요. 수도꼭지와 원터치 플러그를 분리해주세요. 원터치 플러그에 파란색 플라스틱 고정 부분을 왼쪽 방향으로 두 바퀴 정도 풀어주세요. 수도꼭지에 맞게 원터치 플러그를 삽입하여 위로 힘을 주어 올린 상태에서 고정 나사를 힘껏 조여주세요. 원터치 플러그 파란색 플라스틱 고정 부분을 오른쪽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분리한 급수 호스에 누름 손잡이를 눌러 딸깍 소리가 날 때까지 조립 후 수도꼭지를 열어 누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